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 총리는 의사 집단 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에겐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병원 복귀를 호소했습니다. 이어 2천 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4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